빨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라고 물어보네요. 너의 여행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어이, 답이 나와버렸네. 어디서 터치가 된 거지? 터치 안 했네. How is your tree? How is it?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어때? 하고 싶으면 How is it?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거 끝내주더라. My trip 대신에 있어서 나의 여행이 끝내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끝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Hey, W로 시작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거 처음 배우는 문장도 아니고요. 너의 여행 어때? 그랬더니 끝내줘. 지금 좋아 죽겠어. W로 시작하는 거뭐 배우지 않았나요? How is your trip? 그랬더니 끝내준다. 더블 예. It is wonderful. 내가 내 머릿속에 끝내준다요. It is wonderful. 뭐 훌륭하다, 멋지다, 좋다 이런 얘기 할때 쓰는 거죠. 이런 거 배웠나요?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뭐 좋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응? 아닌가요? 오케이.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이 is don't doctor.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He is don't doctor.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He is not doctor. 오케이. 이거는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게다가 어도 안 썼고요. He is not a doctor는 그냥 그 의사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 He is a doctor가 뭐야?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가 뭔 뜻이에요? 그는 의사다. 여기다가 not 집어넣었네. 그러면 그는 의사다라는 말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의사가 될수 없다는 뜻이 튀어나옵니까? 그냥 그는 의사가 아니다죠. 그냥 He's not a doctor는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가 어디 됩니까? 선생님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수업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해볼까요?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이것도 처음 보는 문장인가요? 오케이. 뭐뭐 할수 있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뭐 배우지 않았나요? 수영할 수 있다, 의사가 될수 있다, 뭐 피자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런 표현은 뭐예요? 그래, 그럼 의사가 될수 있다는 뭐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줘야 돼, 지금은.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럼? 그럼 양념실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습니까? 양념실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뭐뭐 다. 그럼 얘가 의사답니까? 더 닥터가. 그러다가 더는 갑자기 왜 썼을까요? 그 의사 뭐 이런 겁니까? 그는 그 의사가 될수 있. 어로 바꿀까요? 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B can be adapted. B가 왜 써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계속 양념씨에서 B를 써야 되는 경우하고 써서는 안 되는 경우. 양념씨 뒤에 뭐뭐 다가와야 되는데 얘는 의사이다가 아니니까 의사이다를 만들어준다고. Be a doctor. 그러니까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도 he is a doctor. 여기 is 왜 들어가? A doctor는 의사니까 그냥 의사이다 만들어주려고. 의사가 되다, 의사이다 만들어주려고 he는 같이 쓰는 be 동사가 is니까 이거 쓰는데, 근데 양념을 넣었으니까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란 뜻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e 동사도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양념씨 쓰는 규칙 이런 거 설명 다 했죠. 그럼 그는 의사 될수 있다가 he can be a doctor면 그는 의사 될수 없다는 뭐겠어요? 오케이, 한 문장 하는데 6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He can't be a doctor. He can'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는 뭐예요? Okay. Can he be a doctor? 이런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들어있는 문장 다시 한번더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like you. 그래서 어떤 문장의 종류 중에 어떤 문장 하다시죠. 그럼 넌날 좋아하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하는 거죠.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도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do you 이 do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묻는말 만들라고 are you가 아니고 do you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No, I don't like you. No, I don't like you.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묻는 말이네요.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누가? 너는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가지다. You have.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렇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문장 완성.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디에?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여기 대답이 나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I 그렇죠. 그래서 다시 do가 이속으로 들어가고 you는 I를 바꾸고 do가 이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I have.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오케이. Okay. many 뒤엔 셀수 있는 거고요. 돈은 셀 수가 없습니다. much money죠. I have much money. 어디에? In my pocket 아닐까요? 너의 주머니 안에 뭐 들어있니? 그랬는데, 너의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이 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안에 많은 돈 들어있답니까? 당연히 your는 my로 바뀌죠. 물어볼 때,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바뀌듯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고 싶다고? 그러면 in it 하시든지요. I have much money in it.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살펴보았고요.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이것도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의 형은 어디에서 노니? 라는 표현.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My brother, play.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아, 플레이. 오케이. 왜 플레이가 아니고 플레이즈입니까? 맞아, 나 망키로 잡기. 그래서 지금 두가 아니고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무슨 마이 브라더 플레임인가?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이 여태까지 소개했는데, 그쵸? 그러면 첫 단계, 나의 형이 노니? 자, he를 쓰든, my brother를 쓰든, 둘중 하나를 쓰란 얘기죠. Does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러면 your brother 대신에 뭐 써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형이란 말 대신에. 그래서 그는 뒷마당에서 논다 이런 거였죠? 대답은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In the backyard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뒷마당에서 논다. He play야, plays야. He plays 어디서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ckyard. 자, 단어 암기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어를 잘 익혀야 되겠네요. He plays. Where does my brother play? He plays in the backyard. 이런 것도 하다시 문장할 때 배워봤고요. 네.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형은 키가 크니? 라는 표현.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너의 형이 키 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Brother is tall.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이 동사죠. 그 이유는 얘한테 있죠. 톨의 뜻이. 그렇죠. 어떤 키큰이니까 키크다로 바꿔줘야 되겠고, 어떤을 어떻다 해주는 게 비동사 가는 일이고, 여기에 are, 뭐, am은 당연히 아닐 거고, I가 아니니까. are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your brother는 안 만기로 봤죠? He is tall.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너의 형 키크니? 오케이. 자, 원래대로. 네, 원래대로. Is your brother tall? 그렇죠. Is your brother tall? 그렇죠. Is your brother tall? 비동사 있는 문장. 네.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형, my brother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못 써요. He를 쓰죠. 그래서 그래, 그는 키가 크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Yes, he is. 또는 Yes, he is tall. 아니다. 그렇지 않다. No, he isn't tall. 그 다음에 그는 키가 작다. small. 이런 거 배웠나요? He is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 있는 문장. Is your brother tall? Yes, he is. No, he isn't.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너를 좋아해. 이 like you.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인데 he like겠냐? 어? 몇번 해야 됩니까? 어? 오케이. 그는 너를 좋아하니? 그럼 됩니까? 그는 너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you?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It doesn't like it. 오케이. 그런 거 여태까지 배웠어요. 하다시 때 규칙이 어떻게 된다는 거. He doesn't like you. Does he like you? He likes you. 그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었고요. 오케이. He likes you.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을 만드는 중인가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He is a mak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근데 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어, 닥터. 이런 거쓸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란 뜻이고, 뒤엔 당연히 어떤 것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를 여기다 올려. He is making. 그쵸? 묻는 말, 그는 만드는 중이니? What is he making? 하면 되겠죠. What is he making? 그랬더니, 그는 피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 He is making. 그쵸? Is he making? 했으니까, he is making. 뭐, 그 피자 하고 싶으면 덜 넣고요. 그냥 피자 하고 싶으면 he is making pizza. 하면 된다는 것도 비동사 할때 배워봤고요. 사실은 하다시 할때 배워봤죠. 그냥 그 국은 어떻니? 아까 너의 여행은 어떻니? 하고 똑같죠. How? 그렇죠. Is the soup? 그랬더니 얘 안만 길어봤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 짜요. 이게 이제 너무라는 것도 가르쳤는데? Very salty 해도 되는데 딴거 가르쳤는데 It is too salty.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이런 것도 오케이. 비동사 할때 살펴봐. 민철이 준비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진유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선생님 다시 되새김질 시켜주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비동사인지 하다시인지 하다시라면 do 더든지 양념시라면 will, can 좀 이따 배우게 될 should 중에 뭘 써야 될지 그리고 양념시 뒤에 be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